네, 오늘의 시그널은 라운텍이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네, 라운텍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시스템 반도체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제조하고 판매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팹리스, 우리나라에서 제주 반도체라는 기업을 알고 계실 텐데 제주도에서 반도체가 감귤보다 많이 수출된다 얘기를 드렸었는데 팹리스는 팹이 리스다. 공장이 없는 겁니다. 설계를 해주는 업체고요. 예를 들어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누가 주로 만든다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LG 디스플레이나 삼성 디스플레이, 그리고 디스플레이 하면은 우리가 뭐 디지털 프라자라던가 LG 베스트 체크하고 커다란 데서 무슨 손흥민 선수가 골 넣는 장면, 그 총천연색으로 잔디 막 잘 나오는, 와 저렇게 큰 것들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LG 디스플레이에서 큰 대면적 디스플레이 뽑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얘네는 반도체 웨이퍼 위에다가 디스플레이를 구현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가는 커다란 유리기판에다가 디스플레이 뭐 OLED나 이런 거를 입히는 그것과는 틀리죠. 웨이퍼 위에다가 초소형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했습니다. 이게 어디에 그러면 쓰이느냐? XR. XR은 뭔가요? AR이 있었고 VR이 있었죠. AR과 VR과 뭐 이것들이 지금 XR로 변환이 되고 이제 나중에 그게 다 섞여가지고 뭐 MR이 나오고 막 이러죠. XR 기기의 핵심 부품이 LCOS랑 마이크로 OLED, 마이크로 LED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라운텍은 다 합니다. XR 기기 중에 예를 들어 AR 부분은 증강현실이죠. AR 부분은 크기와 밝기가 중요해요. 포켓몬 고 게임 같은 거잖아요. 크기랑 밝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LCOS가 중요하고요. MR 부분은 MR이 이제 다 믹스된 건데 몰입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크고 선명한 마이크로 OLED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 라운텍은 그거 두 개 다 할 수 있는 거죠. AR, XR, MR 기기에 전부 다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삼성 디스플레이랑 LG 디스플레이나 혹은 저가 공세로 우리나라를 계속 침식을 해서 디스플레이 업황을 안 좋게 만들었던 중국 1위의 디스플레이 업체 중국 BOE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의 공장을 운영합니다. 이 지금 이 라운텍은 팹리스라 공장이 없는 것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 중국 BOE는 아까 말했듯이 대형 유리기판에다가 패널을 생산하는데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이름에 마이크로가 있다시피 기존 대비해서 100분의 1의 규모 공장에서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공장에 위탁을 안 맡겨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라운텍 대표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년에 전철에서 휴대폰 화면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 지하철에 정말 많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스마트 안경을 쓸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틀리냐면 스마트 안경을 쓰면은 그 안경에 아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된 특수 안경이에요. 그래서 눈앞에 휴대폰을 딱 켰는데 휴대폰 화면 조그만 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안경 앞에는 110인치짜리 있죠. 우리 손흥민 선수 볼 때 막 100인치 이상 상 그 110인치 화면이 스마트 안경 앞에서 구현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전철에 그 환경이 바뀔 것이라고 대표가 이걸 말한 거예요. 이제 막 눈 이게 가까이 들여다 보는 게 아니라 멀리 이게 스마트 안경 쓰고 보면은 그 안에서 엄청나게 큰 걸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가 열린다는 거죠.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는 이 지금 그 영화에 보면 나오는 그 현실이 지금 라운텍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이 특수 안경들 여기서 실현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전철에서 보는 거는 내년이라고 했지만 이게 발전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안에서 휴대폰 화면의 걸 구현하는 게 아니라 가상현실 세계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이제 진짜 같으니까. 내가 뭐 코로나 때문에 뭐 해변을 못 가요. 혹은 해외여행 값이 비싸서 못 가요. 근데 LA의 그 비치를 가고 싶습니다. 그럼 거기서 가상현실을 스마트 안경 내에서 구현을 해요. 그럼 정말 해변에 가 있는 거랑 정말 동일할 정도의 수준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거기서 꼭 필요한 게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고 이것을 설계하는 업체가 라운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안경 업체 라운텍 자세하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가격 전략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주가도 아주 지금 좋은 상태죠. 어제 소개시켜드린 기업과 비슷합니다. 신규 상장돼서 약간 그 처음에 신규 상장할 때 처음에 엄청나게 분칠을 해서 불안한 지점이 있는데 만약에 거기에 매물을 소화하고 나면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이것 같은 경우에 사실 신규 상장이라고 신규 상장이긴 한데 스펙입니다. 스펙 우회 상장으로 볼 수가 있는데 2023년 3월 22일 날
장대양봉으로 여기를 뚫어버린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확인 작업을 며칠인가요? 한 일주일간에 거쳐서 여기를 다졌습니다. 바로 8,000원대죠. 거기가 돌파한 데가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돌다리를 두들긴 거예요. 그다음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점 돌파 지금 그 확률이 높아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가게 되면 정말 출발이 좋은 거예요. 신규 상장에서 줄줄줄 내려가는 업체들은 처음부터 이 상장일날 당시에 매물을 돌파 못해가지고 계속 맞고 떨어져가지고 저점을 붕괴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이거 하나만 보죠. 뭐 아예 업종은 틀릴 수가 있는데 자 크래프톤 또 이거 마음 아프실 수도 있는데 자 크래프톤 보세요. 여기서 횡보하던 부분을 밑으로 붕괴시키고 나서 여기서 박스권에서 횡보하다가 또 밑에가 깨지니까 다시 레벨 다운이 되죠. 이런 식으로 가면 완전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아, 역주행은 올라가는 거죠. 역행을 하는 것이고 이거 완전 정반대잖아요. 올라간 네. 다음에 매물을 소화하고 돌다리를 두들긴 다음에 다시 고점을 돌파하면은 또 거기에 이제 고점이 저점이 돼요. 이런 식의 흐름을 추구하는 신규 상장주는 노려봐도 좋습니다. 이 정도 어떤 한두 달 정도 지나가지고 이동평균이 생기고 어떤 고점 돌파의 모습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모습이 나왔을 때 첫날 둘째 날은 뭐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렇기 때문에 기준 잣대가 없는데 이 정도 한두 달 지나가지고 기준 잣대로 삼을 수 있는 어떤 기술적 모습이 보이면은 이런 것들은 사실 기술적으로 한번 분석해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라운텍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